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서머 시리즈를 이용해 가지고 아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레이 소다 색깔을 이용을 해서 대리석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되게 매끈하게 촘촘히 발라주는 게 중요하세요. 여기저기 이렇게 바르시면 결도 많이 지고 또 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력도 그만큼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밀착력 있게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큐어는 이제 뭐 30초, 20초, 1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색깔이 이렇게 있어서 빛이 투과가 되기 어려운 애들은 무조건 30초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투명한 애들은 각 큐어가 뭐 거의 5초 안에는 다 이루어지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되지 이거를 항상 뭘할때 30초, 뭘할때 1분 이거를 다 외우시려면 되게 머리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색깔이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30초 이상 1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노란색, 마젠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색깔 투과가 더 어려우니까 그런 건 1분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색깔이나 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초 이상에서 한 40초 정도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명한 애들은 거의 뭐 5초 정도만 해도 다 오래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베이직실 이용해 가지고 컬러 한번 덮어줄게요. 택배 아저씨가 엄청 친절하셔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저렇게 크게 인사하고 들어올 줄 알았어. 하지만 전 편집하지 않아요. 그냥 찍을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알코올로 닦아주고요. 저희 클렌저 사용하셔서 닦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그 컬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크릴 물감 같은 건데 얘가 지워지지가 않는 물감이에요. 그래서 젤 대신에 사용을 하셔도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오래 놔뒀으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좀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뒤집어서 그래서 닦기 어려우니까 호일에다가 흰색 조금 그다음에 검정색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섞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회색이 나오죠? 진회색. 자, 진회색에다가 자, 클렌저 담아놓고요. 진회색을 이렇게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대리석 모양으로 그래서 클렌저 저희 클렌저 이용해가지고 떨어뜨려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느낌으로 너무 진하지 않게 대리석이 엄청 빨리 완성되죠? 진한 부분도 있고 연한 부분도 있게 잘 조절해서 조금씩 닦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급스러워지는 색깔이죠. 자, 그 다음 또한줄더 만들어 볼게요. 클렌저를 묻힌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브러쉬를 누워지면은 더 많이 번져지고, 맞죠? 누워지면서 번지면 더 많이 누워지게 만들어질 수 있고, 조금만 누워지면은 적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대리석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줄만 더 해볼게요. 너무 일자로만 간 것 같아서. 자, 여기다가 또 클렌저 붙여가지고, 네, 눕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해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공기 중에 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말려놓고, 벌써 말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 이용해서, 우리 레이어드 젤 베이직실을 이용해서 발라도 번지지가 않죠. 그대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느낌이 엄청 이쁘죠? 그런 다음에 얘는 젤에 뭐 뜨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얘는 되게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위에다가 한 번 더 선을 그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빼놓고, 베이직실 같은 경우는 각효 한 1초만 해도 금방 굳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두고요. 여기다가 흰색 또 조금, 그 다음에 검정색은 진짜 눈꽃만큼 조금만 해서 이렇게 눈꽃, 큰 눈꽃이다. 눈꽃만큼 해가지고 얘를 또 섞어요. 그러면은 좀 더 화이트한 회색으로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또 그려요. 좀 더 레이어드 되게 클렌저 묻혀가지고 좀 더 양을 많게 하고 싶으면 닦지 않고 그대로 바르고. 자, 이렇게 얇은 묽은 선을 넣어주면은 완전 묽게, 엄청 연한 선 있잖아요, 그런 선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잠자고 있는 컬러업을 깨우세요. 그러고 나서 밑에 프리엣지 있는 쪽, 약간 너무 이제 클렌저가 많으면 확 번져버려서 이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진한 선 한 선만 이렇게 하면 완전 대리석 같은 느낌이 확 드는 돌멩이 같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장님들은 이거를 여러 방향으로 하셔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대리석의 느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이쁘게 해보고 싶다, 얘를. 그러면 벌써 다 말라서. 그러니까 얘가 젤 클렌저로 얘의 이 컬러업에 있는 이런 아이를 녹이는 거는요, 수성 물감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알콜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젤 클렌저가 저희처럼 조금 강한 걸 쓰셔야지 사실상 가능해요. 자, 요거는 오팔 브릭 아이예요. 이 오팔 브릭의 입자를 여기다가 조금씩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또 느낌이 확 달라지죠. 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손님들은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을 또 좋아라 하시니까 그저 펄 있고 이런 느낌 나빠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런 느낌? 되게 깊이감이 있는 돌멩이 같죠?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얘를 모광으로 해볼까요? 선생님, 저 스무디 좀요. 광을 하려고 했는데, 모광이 더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베이직실을 살짝 커버시켜 놓고 요철을 약간 없애준 다음에 여기다가 스무디를 발랐습니다. 스무디를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느낌이 아까 전에 광하고 완전히 틀리죠? 되게 세련된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다가 스톤 같은 걸로 장식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조금 더 큐어를 할게요. 완성되면 손에다가 올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쁘네요. 여기다가 내 손톱 진짜 어떡할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스톤으로 장식해도 되게 이쁜 맞죠? 엄청 쉽죠? 그냥 클렌저로만 만들어내는 그런 아트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설레이는 공황하는 125번을 이용해서 또 같은 느낌의 마블 대리석을 만들어 볼 건데, 얘는 약간 많이 터키석 같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이쁘게 완성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방법은 1번 브러쉬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퍼짐 없이 하는 방법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퍼짐성을 더 이용한 그런 테크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잠깐만 큐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팁이 투명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큐어 해가지고 해도 빛이 투과가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투콧을 해주고요. 진짜 공황의 하늘 색깔 같네요. 이름이 진짜 잘 붙여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필요한 건 여기 젤 클렌저. 젤 클렌저를 다펜디시에다가 부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칼라를 살짝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칼라에 코팅감을 주기 위해서 베이직실을 한번 도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클렌저 이용해서 한번 미경화를 닦아주세요. 자, 그 후에 컬러업
검정색을 이용해서 덜어주고, 사실 팔레트를 써야 되는데 진짜 너무 귀찮아요 닦는 게. 그래가지고 자, 젤 클렌저를 브러쉬를 리프롱 13번을 이용해서 젤 클렌저에다가 물감처럼, 얘는 물이고요 얘는 물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셔서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녹여서 이렇게 무늬를 나타내고, 젤 클렌저를 여기다가 너무 많지 않게 콕콕 찍어주면 얘네가 무늬를 완성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터치를 좀 더 해줘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조금 넓은 느낌의 그런 무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브러쉬가 끝이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텐션이 있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대리석의 느낌을 표현을 할 때, 넓게 이렇게 퍼진 느낌을 낼 때는 되게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제 브러쉬를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쭉 끌고 가죠? 눕혀서 끌고 가면 이렇게 넓은 모양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강한 느낌도 되고, 얘를 많이 타면 엄청 많이 묽게 만들 수도 있고. 브러쉬의 면을 잘 이용해 보세요. 브러쉬의 면을 이용해서 하는 기법이에요. 퍼짐과 젤 클렌저의 퍼짐. 젤 클렌저가 다른 젤 클렌저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돼요. 이게 퍼지는 정도의 반경의 넓이를 되게 많이 넓게 가도록 만들어 놓은 클렌저라서 아트도 잘 되고 탈수 능력도 되게 좋고. 그래서 프리퍼레이션 할 때 다른 젤 클렌저는 닦게 되면 유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다이아미코 같은 경우에는 완전 프리퍼레이션이 완전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도포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살짝 닦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거의 많이 묽게 대리석 모양의 느낌이 금방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베이직 실을 해주면 정말 터키석 같이 느낌이 확 나와버리죠. 자, 이렇게 깊이감도 되게 있어 보이고. 왜냐면 진한 거 위에 연한 걸 한 번 더 해주거나 연한 걸 하고 위에다가 진한 선을 한 번 더 넣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선들의 깊이감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뭔가 다른 아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 보이는 느낌도 들 수 있고,
그쵸. 그래서 필름을 일단 하고,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한번 닦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약간 얘는 필름을 아예 만들어서 원래는 붙여야 되는데 만들어서 붙일 수가 없잖아요. 손님 할 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땐 필수 붓을 가지고 이 파츠의 느낌을 만들 때는 브러쉬 1번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는 제가 그 대리석을 느낌을 컬러업으로 만들 땐 그 1번 브러쉬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3번 브러쉬로 했고, 그죠? 그런 다음 지금 이 파츠를 만드는 건 또 다시 1번 브러쉬 이용해서 콩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콩 찍어주고 나서 얘를 너무 넓게 만들어버리면 속 안에까지는 큐어가 안 돼요. 얘가 빛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넣고 큐어 꺼질 때까지 해둘게요. 빛이 양 사이드 옆에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옆에서 다 굳어가지고 떼게 되면 딱 필름이 딱 묻어나는데, 얘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 째기만 하면은 안 되고 옆에서도 들어가 줘야 돼요. 필름 사이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 떼보면 이렇게 이런 파츠의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다음 또 조금 넓게 해볼까요? 얘를 예전엔 제가 눌렀는데 누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살짝 올리는 게 더 이쁘게 되더라고요. 빛을 양 사이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약간 동그란 이런 파츠 모양이 완성이 돼요. 되게 이쁘죠? 세련돼 보이고. 그래서 되게 딱 포인트가 확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바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래서 원하는 만큼 붙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큐어하시면 끝이 나요. 좋고요. 어제 만든 거랑 같이, 이제 어제 제가 두 번 나눠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 이걸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지금 보면은 만드는 방법이 이제 달랐는데, 어제 만들었던 애는 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응용해서 조금 선을 강하게 만든 게 얘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샤이니지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같이 올린 거고요.
사진에 올라간 거고 얘는 브러쉬를 바꿔가지고 조금 넓게 표현한 거예요. 다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가로선이랑 또 이렇게 밑으로 향하는 세로선, 그러니까 세로 방향의 이 대각선하고는 또 틀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응용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색을 더 연하게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좀 진하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거 연하게 해서 한번 해보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금장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도 되고 적게 있어도 되는데 그것 또한 원장님들께서의 그 스타일대로 해보셔도 되고 여기다가도 하셔도 상관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응용되셔서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궁금하신 점은 항상 보여드리는 이쪽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